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호수, 폭포. 짜릿한 거, 멋있는 거, 맛있는 거. 이곳은 계룡산 국립공원 수통골입니다. 계룡산 국립공원은 동학사지구, 갑사지구, 수통골지구로 나뉩니다.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사는 곳이니 돌은 던지지 말아주세요. 수통폭포 옆으로 판상절리도 보여요. 수통폭포에 평상시엔 물이 많이 없지만 비가 오고 나면 멋들어지게 쏟아집니다. 물이 엄청 맑아요. 근데 여긴 왜 수통골이라고 불렸을까요? 물이 길고 크게 통하는 골짜기라고 해서 수통골이랍니다. 짠! 저지대 탐방로 종점에 도착했어요. 이곳엔 이렇게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통골 산책 끝! 계룡산 동학사 계곡에서 밥 먹고 물놀이하러 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완전 물반 보기만인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계곡물 소리가 더해져 기분이 즐거워집니다. 우선 물놀이 전에 배부터 채워야겠죠. 뭐 먹을래? 물어보니 웬일로 제가 좋아하는 능이백숙을 먹는다네요. 하지만 강한 버섯의 향기에 분명 안 먹는다고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라니까 닭볶음탕 먹는다네요. 배고파서 못 참겠다며 닭볶음탕 나오기도 전에 공깃밥을 비웁니다. 드디어 닭볶음탕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닭볶음탕을 보니 막걸리가 땡기는데요. 우선 아이들 퍽퍽 살 발라주며 배를 채웁니다. 막내 입맛에는 아직 닭볶음탕이 안 맞나 봅니다. 밑반찬하고만 먹네요. 닭백숙 시킬 걸 그랬어요. 계곡 물소리 들으며 막걸리 한 잔, 여기가 무릉도원 아니겠어요? 계곡 물살이 제법 거셉니다. 밋밋한 수영장보다는 오히려 이런 곳이 계곡 물놀이 맛이 아니겠어요?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오기 전엔 워터파크 아니면 물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니 더위에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차갑지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체온으로 인해 데펴진 것 같아요. 흐린 날이라 땀 물놀이하기 좋네요. 개구장이 형제는 티격태격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막내는 아직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지 못하는데요.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란 노래처럼 커서 세상의 풍파를 힘차게 이겨내야 할 텐데요. 둘째는 나의 목욕탕인 것 마냥 잠수해서 계곡 물놀이 제대로 하는데요. 저도 옷만 가져왔다면 풍덩했을 텐데요. 동심으로 돌아간 듯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세찬 물살과 물보라치는 곳에서 잠수하는 둘째 시원하겠는데요. 두 마리 귀여운 물개 같은데요. 보고 있으니 흐뭇하네요. 여름 가기 전 한 번 더 와야겠어요. 즐거운 동학사 계곡 물놀이였습니다. 계룡산 계곡에서 물놀이와 우리백숙. 아이들은 바로 물속의 풍덩, 저인 우리백숙이 나오기 전에 하전에 술 한 잔. 물 깊이도 적당하고 동학사 계곡보다 한적해서 놀기 딱인데요. 물소리 들으며 하전에 술 한 잔.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요. 우리백숙이 나왔습니다. 닭백숙하고 고민했는데 우리백숙 괜찮은 것 같아요. 배고프다고 난리난 아이들 부지런히 오리고기를 앞접시에 담아줍니다.
개울가 현대식당. 나중에 다른 메뉴도 먹어봐야겠어요.